XCH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exchange 함수를 쓸 거예요. 이걸 쓰기 위해서 맨 밑에 라이브러리 탭 찍었어요. 거기에서 펑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건 여기 없을 겁니다. 지금 펑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app.4fu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았어요? 예.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어디에 있냐면 C 드라이브 밑에, GM인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app.4fu.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요 안에 이제 함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함수들이 여기 안에 많이 있어요. 열기 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 중에 쭉 밑에서 내려가 보면 exchange int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exchange 그룹이 여러 개가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건 int 타입을 쓰려고 하는 거야. 왜? A, B, C 메모리를 다 int 타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F8번 XCH 불 타입이 아닌 int 타입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확인. 여기는 AAA고 BBB인데 라이팅. 아웃을, 여기 아웃 쪽은 의미 없는 신호인데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 그냥 코일 하나 만들어 놓고 완료라고 해놓겠습니다. 완료. 그냥 일반 코일, 그냥 자동 변수로 덤이에요. 덤이.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돼서 익스체인지에 아무 값이나 와도 상관이 없는데, 출력값의 아웃은 더미값으로 해서 불 데이터를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의미 없는 거지만 넣어줘야 돼요. 코일로 넣어도 되고 그냥 완료라고 해서 불 타입으로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실행시키면 AAA 값에다 1 넣어놓고 BBB 값에다 2를 넣어놨다. PB1을 누르면 A 값과 B 값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move로 쓸 필요 없이 그냥 exchange 함수를 쓰면 한 방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판단은 누가 하냐? 뒤에 있는 완료라는 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또 누르면 또 바뀌는 거지. 계속 교본에서 바뀌겠죠. 요게 익스체인지 함수입니다. 물론 익스체인지 함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 바꿔줘야 돼요. 인트 타입을 쓸 거면 익스체인지 인트, 만약에 바이트 타입을 할 거다 그럼 익스체인지 바이트, 여기서 이걸 다 바꿔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익스체인지 질문.